아까 기우제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까지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 보면 또 비가 많이 오긴 왔어. 막 와서 홍수가 나서 바람이 떠내려가고 마소가 떠내려가고 뭐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해에 비해, 다른 때 임금에 비해서 좀 덜 왔나 봐.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자, 기우제를 어디서 지낼까요, 보통? 많이 지냈어. 이분은, 1년에 18년 재위했는데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했으니까. 기록을 보면 그게 나와요. 기우제를 어디서 지낼까요? 사직단에서 하지 않을까? 황구단. 황구단은 아니고. 아, 황구단은 조선 말에 생긴 거니까 할 수가 없지. 그죠? 사직단 아니죠? 선물 준비. 뭐가 있어야 답이 나오나 보다. 사직단? 그렇죠. 사직단도 있고. 어, 사직단. 또, 이 사직, 저 기우제 지내는 장소가 많아요. 사직단. 선물 방출, 사직단 당첨. 또 사직단 하면 또 세트로 있는 게 뭐야? 종묘. 종묘. 누가 먼저? 두준 씨.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에 있어. 언제? 얘가 먼저 얘기했어. 아, 하나씩 줘. 하나씩. 오, 땡큐. 그 다음에 또 있어. 선농단. 아니, 없어. 종묘 사직 나왔어요. 기우제 지내는데. 그 다음에. 경복궁 뒤에 뭐 있어? 여기에요? 아니, 하늘하고 가까운 데서 지낼 거 아니야? 하늘에서 가까운 데가 평지야, 사냐? 인왕산? 북악산. 그렇지. 북악산도 있고, 북악산은 뭐, 저, 북악산 말고 또 있는, 또 뭐가 있냐면은, 아, 삼각산도 있고, 또, 경복궁에 남쪽에 있는 산이 뭐야? 남산. 이 정답 없나 보다. 상품 주지 마. 네. 그 다음에, 하천에서도 지내, 하천에서. 그냥 하천이라고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숙정문에서 지내고. 봐요, 기우제 지내는 게 보통 우리가 그, 차려놓고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잖아? 그런 방법 말고 또 있어. 이것도 업계 최초 발설. 뭐가? 도마뱀으로 제사 지내요. 도마뱀. 자, 도마뱀이 뭐냐면, 도마뱀이 한문으로 석척이야. 도마뱀 석, 석척. 우리가 홍해문이 알잖아. 아치형 홍해문. 그 홍자하고 예자가 다 무지개야, 둘 다. 그죠? 무지개형 무지개. 석척. 도마뱀 석, 도마뱀 척. 기우제 지내는데 도마뱀을 이용을 해. 어떻게 하냐? 그걸 석척 기우제라 그래요. 비가 안 오면은 큰 독에다가 도마뱀을 열 마리를 잡아넣어. 열 마리를 잡아놓고 뚜껑을 닫아. 그리고 이제 동자들, 애들이 파란 옷을 입고 손하고 발을 파랗게 물들이고, 그리고 느티나무 가지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탑돌이 하는 식으로 물 뿌리면서 돌아, 이렇게 돌아. 수십 명이 파란 옷 입고 파란 염색, 손발 염색하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 석처가 비가 오게 해주면 너 내보낸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석척 기우제라 그래.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무 처음 들은 거죠. 박수 좀 쳐줘봐. 이거 흔한 거 아니야. 처음 들어봤어. 석척 기우제 처음 들어봤어. 석척 기우제. 그다음에 이제 저기 스님들만 모아서 하는 기우제도 있어. 승도 기우제라고. 또 이제 무당들만 하는 기우제도 있어. 취무 모을치자 무당무자에서 취무 기우제 이런 것도 있고. 소격전에서 이제 별을 보고 하는, 별이 이제 별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별이 뭐야? 하늘에 제일 큰 별. 북두칠성? 그렇지, 북두칠성. 우리 칠성전 있잖아, 저기 절에 가면은. 그게 별에 대해서 절하고 숭상하는 거란 말이야. 그 칠성제, 칠성. 북두칠성한테 기우제를 지내요. 그런 방법도 있고. 석척기우제. 제일
어디 가서 돈 주기도 못 배우는 거에서 석적 기우제, 그 다음에 아까 저 구멍. 그죠? 네. 저거 이름이 있어요? 응? 이름은 있어요? 이름? 저거에 대한 이름은 없지. 그냥 그, 저, 그런, 아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물을 항상 고이게 해줬다. 그런 얘기죠. 임금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임금님 돌아가시면 장사 치를 거 아니에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5개월이요. 그렇죠. 평균 5개월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절차가 굉장히 그 길어요. 한 60, 70까지가 그 절차를 거쳐야 여기다가 묻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름에, 사람이 여름에 죽으면 그만큼 심신이 부패되잖아. 그럼 몇 달을 어떻게 보관하는 거야? 영동고가 있는 것도. 그렇죠. 설빙. 얼음으로 큰 왁구를 짜는 거지. 왁구를 크게 짜가지고 이제 그 관을 거기다 넣는 거야. 얼음으로 이제 그 시신을 굽히지 않게. 그 얼음이 어디서 나올까? 한강에서. 당연히 한강에서. 서빙고에다가 놔뒀다가. 동빙고하고 서빙고하고 한강에서 얼음을 캐가지고 보관을 해두 군데야. 그 창고야, 창고, 얼음 창고. 동빙고하고 서빙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용도가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임금한테 가는 거. 동빙고는 왕실에서 직접 쓰는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 그러니까 이런 임금 장사 지낸다든지 종묘 제사 지낸다든지 이럴 때는 동빙고 얼음을 쓰고, 그 다음에 뭐 먹을 때 아니면 그때는 또 얼음이 큰 선물이었다는 거야. 신하들한테 줄 때는 서빙고. 그 이제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청계천 얼음이라는 게 1900년대 초까지 깼으니까 얼마나 그때 물이 깨끗했어.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낼, 여기 왕릉 장사 지낼 때는 동빙고 얼음을 쓰는데, 거기에 시체 놓고 얼음을 이렇게 한 바퀴 뺑 둘러줘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로 상자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얼음이 많으면 또 습기가 차잖아. 그죠? 네. 몇 달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 습기는 어떻게 제거해? 미역으로. 미역. 그쵸, 미역. 그걸 국장미역이라고 해요, 국장미역. 국장미역. 그래가지고 국장미역이라서 그걸 끓여가지고 인부들 끓여주는 거야. 국장미역을. 보통 임금님이 돌아가시면은, 옷을, 우리 그 과정은 알잖아. 임금님 딱 돌아가셨다. 그 확인이 됐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서 뭘 흔들잖아. 지붕에 올라가서 삼위복이라고 세 번에. 어떻게? 삼위복 그러잖아요. 삼위복. 비슷한 상위상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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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그 돌아가신 건물의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북쪽을 향해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서 상, 위, 보 그렇게 외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 상이 뭐야? 전화 돌아오시옵소서. 임금님을 상이라 하잖아. 네. 상, 임금님이 위, 위치로, 복. 돌아오라. 임금님이여 돌아오라고 세 번을 외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밑으로 던지고 내려와서 장사를 치르는 거지. 그런데 처음에 이제 염을 하잖아. 뭐 손톱 깎고 손톱 발톱 깎아서 보관해서 넣고 입에다가 함 그 이렇게 물리고 그러는데 옷을 몇 벌 입히나? 아홉 90 90벌 열아 소렴 소렴할 때는 19벌 입히 19벌 대렴할 때는 19벌 대렴할 때는 90벌 전체 90벌 90벌을 입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장사 지내는 거야. 이 능이 이 뭐야 그 이 능이 만들 때도 사람이 제일 많이 동원이 됐고 제일 많이 죽었다는 거라. 보통 5개월 장사 치르는데 여기에 기록상 지금 12,000명이 돼 있어. 연인원이 이거 지는데 12,000명. 12,000명이 한 번에 올 수는 없지만 12,000명이 계속 와서 작업을 하는 거야. 뭐 손으로 삽으로 하고 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죽기도 많이 죽어요. 100명이 넘었어 이거 하는 거. 그래가지고 세조 광릉에 계시잖아. 세조 대왕이 그런 거라. 너무 민폐가 크다. 민폐가 크다. 그래가지고 병풍섭도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안에 가면은 이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석실로 되어 있죠. 석실. 그죠? 돌로 만든 방이야 그게 석실. 그 돌도 뭐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해본 거 보니까 굉장하더라고. 이 세종실록에 보면은 이 사이즈가 이 돌 하나하나 사이즈가 다 돼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 그거대로 그거대로 이제 그 CG로 만드는 게 있어. 굉장히 멋있더라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계신 거야. 근데 그 세종 잠깐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이게 이 왕릉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세조대왕이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석실 쓰지 말고 회격을 써라. 회격 다 있죠, 봐요. 손에 가지고 있는 거. 잠깐 봐요. 그게 공부 자료야.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잖아. 내부를 그렇게 간단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회격을 쓴 거지. 그 세조 이후부터. 자, 여기서는 이제 이 각자 사진 좀 더 찍으시고. 신기한 거 많이 봤죠? 네. 그 구멍에 물이 있는 거, 뭐 그렇고. 눈 규모가 우리가 걸어놓는 걸 갖다 왔지만 상당히 크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아까도 했지만 저 능 만들면서 거의 12,000명이 동원되고 100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라. 나는 백성들 불쌍해요. 뭐 일당 준 것도 아니고 각 지역에서 다 끌어와가지고 억지로 공사시킨 거야. 우리 그 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지. 한양도성도 그렇잖아. 전국에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 다 와서 먹을 거 한 푼도 안 주고 몇 달씩 공사할 거 자기가 다 짊어지고 와야 돼. 그래서 공사하고 또 걸어서 내려가고 몇 달 걸려서 그렇게 해서 한양도성을 다 쌓은 거예요. 98일 동안. 그 역할도 이제 세종대왕이 했을 때 이제 그 토성 무너진 걸 다 석성으로 갈아 전부 개축해서 새로 했고. 자,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태종 이방원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국방이 이목구비 우리랑 생겼어요. 수소동남처럼 생겼다 또? 잘생겼다 또? 돼지도둑놈 또 뭐야? 자, 등치가 어떨까? 등치가 이방원이 크다 같아. 왜? 크다 그래서 아들이 크니까? 세종대왕이 원래 이때면 아니 크다 그랬는데 기록에 보면은 태종 누구지? 태조 이성계하고 태종 이방원 두 분의 외모를 어렴풋이라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실록에 보면 나와. 자, 태조 이성계는 어떻게 실록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코가 크고 코가 높다고 나왔어. 코가 높고 용의 얼굴을 가졌다. 태조 이성계는 그 얼굴을 아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게 딱 두 번 나와. 이게 한 번 얘기한 거야. 코가 높고 용의 얼굴을 가진 태조 이성계를 닮은 이방원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조선 왕조 개국하고 이제 명나라로 사신을 보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조선을 개국했다. 그때 누가 가냐면 이방원이 이방원을 보내요. 이방원을 보내는데 그 기록이 어떻게 나왔냐면 앞에 놓고 너처럼 파리하고 허약한 몸이 그 말미길을 가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흐느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생긴 얼굴에 체구를 잡고 허리허리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를 추정해서 태조 이성계하고 태종 이방원의 얼굴을 이제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가령 누굴까? 그 용의 눈물에 나온 그 누구야? 태종 이하인 아니지? 유아인. 그렇지. 여태까지 태종 이방원 역할을 했던 사람들 쭉 보면은 그 두 가지 단서만 보면은 유아인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유동근이는 아니겠지? 생긴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태조 이성계는 아마 코가 높고 용의 얼굴이니까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요, 이제 선물 없어요. 그래요, 이제 오늘 여기 저 비각 나가면서 비각 잠깐만 보고 그때 나가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나가서는 공식적으로 여기까지.